안녕하세요, 조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종 사용하는 연습 방법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나 영화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늘 비슷한 각도의 포즈만 그리게 되는데, 영상을 보면서 연습할 때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나 그리고 움직임에서 나오는 다양한 각도의 포즈를 그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몇 번 그리다가 그냥 영화를 보게 되는 게 단점이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인 런닝맨 보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석진님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 포즈는 그냥 평범하게 손을 이제 앞으로 모으고 있는 포즈인데요. 오늘은 옷주름을 한번 위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얼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때 더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우선 몸통은 자주 얘기했지만 그냥 그 기울기를 찾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어깨의 위치입니다. 이 어깨는 이 몸통보다 더 앞편에 나와 있고, 저 어깨는 몸통에 살짝 걸쳐가지고 저 뒤편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쇄골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쇄골의 위치가 정 가운데가 아닌 것은 이게 몸을 살짝 틀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살짝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보통 몸은 일자로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척추 부분은 이렇게 살짝 뒤 안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그릴 때 살짝 각도가 약간 돌아가 있다면 살짝 허리 라인을 들어가게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꿈치 위치를 찾아서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가볍게 이어줍니다. 이쪽 팔은 살짝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모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깨 라인은 이렇게 경사가 좀 높게 있는데 반대쪽 어깨 라인은 여기보다 살짝 더 평평하게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해부학보다는 몸은 간단하게 그려보고 옷을 이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이제 커다란 맨투맨 티니까 이 목 라인부터 먼저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어깨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죠. 여기는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많은 주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많이 가겠죠. 자, 우선 이 옷주름을 이렇게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재봉선을 꼭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팔을 그려볼 때 팔은 이렇게 있지만 옷은 꽤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쪽 이제 접혀 있는 주름이죠.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에 저 바깥에서 나오는 이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은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굽혔기 때문에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죠, 가운데 라인이. 그리고 여기도 큼직하게 일단은 방향만 그려주신 다음에, 자, 이 가장 튀어나와 있는 가장 높이 있는 어깨에서부터 시작되는 주름이 있고, 이 재봉선에서부터 또 다시 한번 시작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죠. 멋있게 커서 이 뒤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옷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 외로 이 몸통에는 옷주름이 많이 보이지 않네요. 이런 라인들을 뭐 하나 두 개 그려 보셔도 좋습니다. 런닝맨이니까. 이렇게 이름표도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면 얼굴 묘사는 제가 나중에 할 거고요. 새로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전소민님. 자, 얼굴의 각도 잠깐만 얼굴 설명드리면, 얼굴의 각도를 먼저 잡고 귀 위치를 잡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저는 매번 이런 방식으로 그리진 않지만, 처음 초보자분들은 이 방법을 익히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계속 이런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몸통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어깨 부분, 그 다음에 쇄골, 그 다음에 몸의 중심이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팔은 이쪽, 그리고 이쪽 팔은 팔의 위치를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위치 비교로 하면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위치 비교를 하면서 그려볼 때는 단순히 그냥 턱 근처에 있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위치 한번 찾은 다음에는 그 구조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려보면 좋을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있겠죠? 바로 옷을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 목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조그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으로 입체를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라인을 타고 내려와서 이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이지만, 자, 이 부분이 재봉선 라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커다랗게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주름들, 그리고 이 어깨에서 나오는 커다란 이렇게 흐름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서 여기가 옷주름이 많이 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옷이 많이 커서 이 팔목보다 훨씬 더 윗부분에 이렇게 팔목 그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는 또 커다랗게, 너무 동그랗게 하기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는 커다랗게 내려가면서 여기 이런 라인들을 보이시죠? 이름표를 그려줬습니다. 옷들은 그리는 게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옷들은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옷주름이 되게 예쁘네, 옷주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상 옷주름을 그리다 보면 재미도 느끼지만, 보고 그릴 때는, 안 보고 그릴 때는 또 재미보다는 그 원리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를 나중에 안 보고 그려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볼 때, 자,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면서 해보면 좋을 거예요. 자, 어깨 부분이 있지, 어깨 부분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겨드랑이 부분은 접혀 있고, 팔을 들어서 이 옷들이, 옷주름이 이제 당겨져 있지. 뭐 이런 말들을 혼자만 하면서 그리면 좀 웃기긴 하겠지만, 한번 해보면서 하면 굳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리지 않더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TV나 영화 이런 걸 보면서 그려보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봤고요. 정말로 저 많이 좋아하는 방법이고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력 높이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욱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연습하는 거는 그림도 재밌지만 이제 영상도 재밌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얼굴 묘사를 조금 더 해보면서 완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미리 인사드릴게요. 안녕.